대구와 서울에서 고3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지역사회 주요 감염원이 될 우려가 있으며 추가적인 개학 연기를 진지하게. 학교에 머물 수 없는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훨씬 더 수업을 하기가 쉬워지니까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가 아니라 교실에 있어서 너무 좋겠다. 학교는 문을 닫고 있지만 학원은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게 드러난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걸 어떤 교육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 제주시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준이는 3월부터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교육열이 뛰어난 이곳, 단지 내엔 골프장, 호수공원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교육하는 분을 제가 섭외를 했는데 과연 코로나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한번 여쭤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전화드렸던 중앙일보 정희은입니다. 네. 아이 방이었는데 원래 아이 뭐 레고도 꼭. 그런데 집안이 조금 어수선한데요. 혹시 이사 준비를 하시는 걸까요? 이 짐은 뭐예요, 혹시? 아, 저희 이제 그 싱가포르로 출국 예정이어가지고 싱가포르 학교로 이제 이번 학기부터 입학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출국을 하게 됐어요. 올 한 해 아들의 싱가포르 유학 준비로 바빴던 어머니. It's technically different, but still. 아직 출국은 못했지만 학기는 시작됐습니다. 준이가 집에서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맥북은 최근에 그냥 구매를 하게 된 거예요. 핸드폰하고 데스크탑하고 태블릿.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싱가포르 학교 아이들이랑 똑같은 수업을 이제 준이는 여기서 받고 있는 거죠. 뭐 한 20분? 30분 요 정도 진행되는데 선생님 만나는 시간이 하루에 한 3번, 4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집중을 잘 못하더라고요. 짜증도 많이 내고. 코딩, 뭐 수영, 뭐 펜싱 다 그냥 중단하고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너무 불안했죠. 그러다가 이게 길어지니까 이제 자기도 적응을 좀 하고 이제 기기도 조금 다루는 법을 익히고 그때부터는 좀 지금까지는 그 무난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온라인 수업을 듣는 동안 간식을 준비하는 어머니. 어쨌든 몇 개월 동안 수업하는 것도 옆에서 챙겨줘야 되고 뭐 밥, 뭐 간식 이런 거 챙겨줘야 되고 잠이 들 때까지 되게 힘들었어요. 어디 놀러도 거의 못 가고 친구도 못 보고 했는데 엄마가 보드게임도 해주고 거의 매일 영화를 봤죠. 아이랑 저랑 시간을 되게 많이 보내면서 더 깊은 대화도 많이 하고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온전히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는 너무 감사하죠. 어차피 이제는 비대면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으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능력을 더 길러줄 수 있지 않았나. 네. 코로나19를 통해 아이와 더 가까워지고 자기주도적인 학습까지 훈련할 수 있었다는 이 가정. 비슷한 지역의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준이가 다녔던 국제학교입니다. 최근 오프라인 수업이 다시 시작되면서 이곳에 다니고 있는 혜인이는 사교육을 더 늘렸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6개, 7개는 다 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화상 수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면으로 할 수 있는 게 나으니까 그때 못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이패드는 이번에 새로 샀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수업 잘 들으려고? 네. 뭔가 좀 더 학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 샀어요. 부모님이 선뜻 이렇게 허락해주셨어요? 아, 네. 공부를 온라인으로 하면서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건데 그거를 잘 활용하고 좀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19 시대에도 변함없이 아이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은 아이들도 있는 반면 코로나19 때문에 기회를 빼앗긴 아이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드렸다. 고등학교 3학년 진혁이. 진혁이는 몇 년 전 부모님을 여의고 고모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직업 군인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해온 진혁이. 그런데 영어가 2등급 단위까지 나왔었는데 그 코로나 딱 되고 이제 6월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영어가 5등급인가 4등급인가 나왔었어. 아, 안 되겠구나. 다시 2등급으로 되돌렸어요, 힘겹게. 나머지 이제 뭐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버렸습니다. 눈에 띄게 요동치는 진혁이의 성적.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지난주 대비 73%가 늘어났다고 돼 있긴 하네요. 유튜브 시청 시간이 일주일 만에 74% 넘게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그냥 영상이잖아요. 가끔씩 유튜브 링크를 딱 올려주시면 그걸 봐야 되는데 그 옆에 재생 목록인데 그 옆에 너무도 환상적인 것도 있어요. 막 여기 옆에 무지개가 펼쳐져 있습니다. 옆에 그거 보면은 약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공부 집중 안 하는 거죠, 당연히. 집중력도 문제지만 비대면 수업 자체에서 느끼는 아쉬움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답이 아니라 어떻게를 물어봐야 돼. 과정을 물어봐야 되는데 인강이나 다른 거에서는 과정이 없고 그냥 답만 나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가 아니라 교실에 있어서 너무 좋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나요? 안 다니고 있습니다. 왜 안 다니고 있어요? 돈이 안 돼가지고. 학기가 거의 3개월 이상 미쳐졌잖아요. 그래서 그 장학 프로그램도 3개월 이상 미쳐졌어요. 그냥 알아서 해라 진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다른 문제도 생겼습니다. 홀로 초등학생 손주 둘을 키우는 할아버지도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힘든 거는 애들이 이제 집에서 지들이 뭐 해먹고를 나갈 적에 이제 그런 게 많이 불안하고 그러죠. 위험하니까. 전자레인지로 돌려서 먹을 수 있는 것만 하라고 네. 그랬는데 이제 남자애가 네네. 너무 살쪄가지고 네.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지금 몸무게 62kg예요. 아 그래요? 좀 걱정해요. 아 그 편의점 음식이 지금. 아무래도 좀 염도가 높으니까 짜고 예. 이러니까 좀. 연구 결과 저소득층 학생의 35.9%가 코로나19 이후 더 부실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에서 이제 그 방과후에 저녁 먹고 그러고 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네.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좀 문제가 커요. 제가 학기 초에 60kg였던 게 지금 74가 나갑니다. 생활 습관이 약간 게을러졌어요. 네. 아 오늘은 8시부터 공부를 할 거야. 근데 지금 10시네? 요거 이제. 진혁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조사 결과 학생들의 수면 시간은 평균 1시간씩 늘었습니다. 우리는 망했다. 코로나19 시대에 포기를 선택하는 아이들. 이들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탈북 청소년을 위한 성남시의 한 대안학교. 이곳은 얼마 전 학생들을 위해 매일 1시간씩 조금 특별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교실 한켠에 쌓여있는 정체불명의 상자들.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AI 기기인데요. 선생님 역할을 대신한다고 하는데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제 그 AI 기계 안에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그 캐릭터가 이제 제가 만약에 문제를 좀 못 풀면 집요하게 끝까지 막 물어보고 맞을 때까지 대충 대답을 누르면 뭐 이거 찍었지 이러면서 막 떠보기도 하고 또 집중력이 흐려질 때쯤이면 사람이라고 조금 느껴질 만큼 막 장난도 걸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했어요. 놓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해서 꼼꼼하게 다시 공부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수업에 AI를 적극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하나의 생활 기록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100%했다, 80%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애고요. 보시면 학생들의 수행률이 뭐 몇 주 차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고 어떤 학습을 잘하는지,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했는지.
아이들의 공부 습관까지 분석해주는 AI 생활기록부. 선생님의 생활지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AI를 활용한 스마트 교육. 코로나19 시대에 선생님의 역할까지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근의 공식 같은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외울 때는 선생님이 막 2분의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막 좀 내공이 섞인 그런 외우는 방법? 그런 거 알려주시는데 AI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딱 근의 공식 보여주고 외워 이러니까 그게 좀 아쉬웠고 공부하기 쉬는 날이 있잖아요. 네. 그런 날에는 좀 옆에 선생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기초적인 정서나 기초적인 욕구들이 해결되지 않는 아이들은 학습 욕구 자체가 없어요. 그때 AI가 어느 정도 선생님이 수업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대신해 준다면 선생님이 이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이나 가정의 역할을 케어해 줄 수 있을 만한 약간의 여분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AI는 아이들의 공부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까지 돌봐줄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아이들이 돌아갈 가정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고마웠다.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진혁이 고모님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혁이도 정신이 번쩍 드는 모양인데요. 열심히 해. 고모님의 정성과 엄격한 관리로 진혁이의 생활도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고3 엄마들 다 저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마지막까지 그래도 내가 최선은 다했어.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바라고 있어요. 사실은 아침에 일어났는지, 얘가 몇 시에 잤는지, 오늘 밥은 먹었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다 확인해요. 저희가 이 아이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일부 가정의 역할을 대신해줄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을 고민하는 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우리의 가정과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